국내는 2000년도 초반에 스피닝 위에 에어로빅과 상체 안무와 근력 운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개설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국내 스피닝 현안은 조금 매니아적으로 좀 많이 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왜 그럴까 고민을 좀 많이 해보니까 미국과 유럽은 즉 고객 중심, 라이더 중심으로 모든 시스템들이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조금 강사 중심이 큽니다. 그러니까 강사가 하라는 대로 따라와야 되고 강사의 리딩대로 따라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을 적응하는 회원님들은 매니아가 되고 이것들을 적응하지 못하는 회원님들은 좀 이탈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 엠스피닝은 2012년도에 창단을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창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객한테 스트레스를 주고 싶지 않았고 안무를 외우는 것을 스트레스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쟁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신호를 개발을 했고 그 수신호를 따라서 볼 수만 있다면 쉽게 따라할 수 있고 못하더라도 좋은 모티베이션, 피드백을 통해서 그들을 끌어당기는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좀 대중화를 시키는 것에 좀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스피닝 회사들도 이 지금 코로나 전후로 발맞춰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소울사이드가 펠로톤처럼 명확한 시스템과 매니지먼트는 아직은 이루어진 곳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엠스피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선생님들과 먼저 보시죠. 신상 교류 증진과 대한민국 스피닝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한 취지로 2015년부터 지금까지 5년째 이루어져 오고 있는 전통 있는 행사입니다. 지금 이 장면은 저희가 매달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1년에 한 번씩 회원님들을 초청해서 스피닝 파티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의 한 장면입니다. 엠스피닝에 대해서 좀 설명할 게 되게 많지만은 꼭 전달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엠스피닝을 가장 크게 성장한 요인은 지금 현재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전후로 사회는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위적으로 사회적 거리를 둔 것은 인류 역사상 최초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지금 현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고 자기가 보고 듣고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감성적 판단이 하는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요. 즉 이성보다는 감성이 지배하는 사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냐? 먼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고객, 강사들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엠스피닝은 이것을 먼저 인정하고 소통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력했습니다. 그래서 매월 세미나를 진행하고 매번 창립 기념 행사를 통해서 강사와 회원의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끊임없이 소통해 왔습니다. 그것에 좋은 파동이 일으켜서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나왔고 그로 인해서 엠스피닝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서 말한 양질의 하드웨어와 양질의 소프트웨어를 저희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통이라는 그리고 사람을 인정하는 이런 신념과 가치를 끝까지 지켜내서 국내에도 스피닝 강사 연봉 6억의 시대 그리고 고객들이 이 스피닝으로 인해서 즐겁고 활발하고 내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가치를 구현해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좋은 영향력이 또 피트니스계에 전달이 되어서 같이 상생하는 모습을 꼭 보고 싶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